안녕하세요. 식물생물계 이명주입니다. 오늘은 먼저 망고를 먹고 씨앗바라를 손바라를 하였던 망고 씨앗이 뿌리가 많이 나와서 흙에 심어주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지금 두 군데에서 나온 거로 봐서 요거는 한 씨앗에 두 개의 싹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화분이 없어서 작은 포트 화분에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심어줄 포트 화분에 흙을 담아 주신 다음에 씨앗을 심을 깊이만큼 흙을 파주고, 뿌리가 나온 부분을 밑으로 향하게 한 다음, 씨앗을 반 정도만 심어줍니다. 씨앗을 전부 다 흙에 심어줘도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뿌리가 나온 부분을 밑으로 향하게 하고, 씨앗을 반 정도 심어주게 되면, 새싹이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흙에 망고 씨앗을 심어주시고요. 망고 씨앗을 손발화를 하실 때, 뿌리가 안 나오고 씨앗이 검게 변해서 씨앗이 발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정상적으로 발화가 되는 씨앗들은 손발화를 하게 되면 씨앗의 색깔이 이런 식으로 녹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녹색으로 변해서 뿌리가 나오면 발화가 되는 거고요. 녹색으로 변하지 않고 씨앗 전체가 검게 변하면 발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망고 씨앗을 이렇게 심어 주었고요. 새싹이 나오게 되면 다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